안녕하세요. 향기동동 디디 아로마입니다. 오늘은요, 수분크림 만들어 볼게요. 자, 요세 가지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천연 화장품 만드는 공간 보이시죠? 네. 제가 또 지금 소독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용기는, 모든 재료들은 꼭 만드시기 전에 소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저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재료들을 계량합니다. 비커를 올려놓고 0점을 맞춰줍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호호바 오일을 넣습니다. 2.5g에서 3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MA라는 가용화제에 물과 기름을 섞는 역할을 합니다. 자, RMA 1g 정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라늄 에센셜 오일 한 방울 넣어주세요. 피부의 밸런스를 찾아주고, 자, 피지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프랑킨센스. 프랑킨센스는 피부 재생의 역할. 자, 주름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주름 개선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이프러스. 자, 모공을 수축시켜주고, 또 이것 또한 지성 피부에 좋고 피지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첨가제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비커 하나만 사용하시면서 첨가제들을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알로에베라 젤 25g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마린 콜라겐 첨가제, 화장품 첨가제인 마린 콜라겐 1.8g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감초 추출물 0.5g. 자, 아직 콜라겐을 더 넣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감초 추출물 0.5g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리세린 1g.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프리 0.5g을 차례대로 넣어줄 거예요. 네, 감초 추출물 0.5g. 그리고 글리세린 1g, 나프리 0.5g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줍니다. 자, 각각의 재료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꼭 특히 첨가물들, 기능성 첨가물들은 꼭그 정량을 넣어주세요. 자, 이제 빈 용기에다가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이 재료들을 섞는 것을 찍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날라가가지고 찍지 못했는데, 자, 이렇게 다 제대로 이렇게 주걱으로 섞어주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자, 우선 섞으실 때 주의할 점. 자,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시작하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쫀득쫀득한 거를 좋아해서 좀 많이 돌려줍니다. 그때는 50번, 100번까지 돌려줘요. 네. 많이 돌려주고 섞어줄수록 좋은 게그 여러 재료들이 골고루 알로에베라젤에 이렇게 골고루 섞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골고루 섞어주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알뜰 주걱을 사용해서요. 자, 비커에 묻어있는 모든 수분 크림들을 용기에 이렇게 담아주세요. 긁어서 담아주세요. 하시다 보면 향기도 좋고 어떤 일에 집중도 하게 돼서 기분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천연 화장품을 천연 화장품 만드는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좀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주걱이 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주세요. 자, 이상은 천화궁에서 수분크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